안녕하세요. 식주주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께 명절을 앞두고 페이크 퍼와 리얼 퍼, 즉 모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모피 아이템을 몇개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페이크 퍼도 있고요, 리얼 퍼도 있습니다. 근데 페이크 퍼는 사실은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적다 보니까 그때그때 트렌디한 아이템들을 구입할 수가 있지만, 리얼 퍼의 경우는 사실은 하나를 구비해 놓으면 거의 10년 이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리얼퍼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아이템을 보여드리면, 조금 연식이 된 것들입니다. 뭐, 제가 구입한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시어머님이나 부모님 통해서 이제 제가 물려받은 것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스타일이 구식이에요. 자, 이런 구식의 아이템, 그리고 대부분 또 리얼퍼들이 그렇게 캐주얼하게 연출하기가 조금 어렵죠. 리얼퍼를 거치는 순간 또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자, 이런 어떤 어려운 점을 조금 저의 경우에 어떻게 이 스타일리시하게 극복을 하는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퍼의 아이템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 이제 제가 네 가지 정도의 퍼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퍼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블루종 스타일입니다. 짧은 스타일이고 리얼 퍼죠. 예전에 사실은 이제 제가 구입을 했던 건데요. 최대한 그 무난한 스타일을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렌디하지 않고 또 아무 때나 사실은 좀 가볍게 입을 수 있고 또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는 스타일로 해서 좀 그레이 컬러,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라인이 직선으로 떨어지고 소매도 퍼프가 아닌 직선으로 떨어지는 스타일로 해서 스탠딩 칼라고요. 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걸치는 순간 좀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좀 착장을 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역시 리얼퍼입니다. 자, 이거는 길이가 좀 이렇게 있는 스타일입니다. 네. 자, 스타일은 비슷한데요. 이거는 더 스타일이 어려워요. 보시다시피 소매가 이렇게 퍼프 소매입니다. 더 들어 보이죠? 예전에 이제 모피들이 대부분 이렇게 여성스럽게 나왔었어요. 뭐 대부분 결혼할 때 아이템으로 가져간다든지 시부모님께 결혼할 때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저희 어머니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건데 원래는 한 2, 30cm가 더 길었던 기장이에요. 어머님이 저랑 키가 이제 비슷하셨는데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다고, 너무 이제 모피 입었네라는 룩이 나온다고, 이거를 수선을 하셨어요. 그래서 길이를 좀 잘라내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 저도 키가 이렇게 작은 편은 아니었는데, 어머님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걸 왜, 아마 이제 저희 어머님 어깨가 넓으셔가지고 아마 더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커팅을 하셨는데, 어쨌든, 요것도 이제 저의 경우는 어떻게 입는지 한번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자, 정말, 뭐, 어른들이 계신 자리에는 입기 어려운 호피입니다. 물론 이제 페이크 퍼는 아니고 이것도 리얼 퍼지만 통키털이어서 저렴하게 구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이제 이 호피 패턴에 뭐 지금도 예, 입으면 이거 하나로만으로도 너무 스타일리시한 그런 패턴이긴 한데 저도 이제 호피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통키털로 조금 리즈너블한 가격대였죠. 저렴한 가격대에 호피 퍼를 하나 구입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잘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퍼 중에 페이크 퍼도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연말 에피소드에 저희 딸그 공연 갈때 입었던 페이크 퍼입니다. 사실은 구입한 지는 꽤 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 페이크 퍼 입는 거는 좀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다행히 지금 이제 환경에 대한 우려와 고민 때문에 이제 이 페이크 퍼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을 다시 꺼내서 지금 입고 있는데요. 잘 요즘은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크 퍼도 입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착장한 스타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른 룩입니다. 제가 이너만 일단 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입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위에 이제 코디할 그 펀은 아까 그 처음 소개드렸던 짧은 펀입니다. 지금 이너는 제가 이렇게 베스트를 입었습니다. 베스트고요. 뭐 요즘 빅베스트 계속 유행하고 있죠. 올해도 여전히 이제 시즌 그 아이템으로 많이 나오던데요. 거기에 이제 긴팔 흰색 셔츠를 받쳐 입었고요. 처음에 제가 그레이 티셔츠를 입을까 하다가 매칭을 해보니까 아우터도 그레이고 또이 그레이를 입으니까 여기 이제 몸의 패턴에 있는 이거는 지금 살짝 이제 카키색이 나는 이런 리터칭이 된 그런 이제 그 프린트 패턴들인데요. 이거랑 이제 매칭이 되면서 너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스트의 접힌 부분도 화이트고 그래서 아예 그냥 좀 밝은 흰색을 받쳐 입는 게 좋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버튼이 레몬 옐로우 컬러입니다. 조금 멀리서 보여드리면 제가 예전에 입었던 그 핑크 조거 니트 팬츠와 같은 소재입니다. 같은 소재, 같은 디자인인데요. 조금 하나 사이즈가 작고 컬러는 레몬 옐로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하의 버튼도 이제 밝은 색이다 보니까 안에 베스트 안에 이그 이너를 그레이를 입으니까 전혀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그 짧은 링크퍼를 같이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런 룩이 될 좀, 그, 리얼포지만,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또, 나중에 보여드릴 이 그레이 퍼의 긴 퍼보다는 어깨 라인도 이제 그냥 조금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런 퍼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착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캐주얼하게 입어도 그냥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이제 발목까지 올라오는 그런 운동화랑 여러분 같이 신고 입으시면 그렇게 이제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허의 어떤 루킹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귀걸이는 지금 이제 그냥 이렇게 실버로 된 드롭 형이 아닌 딱 붙는 스타일의 이제 이어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어링을 그냥 뭐안 하셔도 되지만 조금 이제 저는 또 짧은 머리라 포인트로 잘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이너에 입었던 버튼이나 탑들도 조금은 색깔이 좀 밝으면서 겉에 이제 그레이 아우터가 또 이렇게 눌러주면서 또 캐주얼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착장으로 제가 한번 코디를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두 번째 퍼죠.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좀 여성스러운 저희 물려받은 퍼인데요. 소매 보시면 이렇게 퍼프소매입니다. 정말 옛날식이죠. 근데 사실 이게 퍼의 어떤 질감 때문에 이 퍼프소매의 디자인은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소매 볼륨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그 풍성함을 잘 커버해 줄수 있어서 아우터로 그냥 툭 걸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안에를 그냥 이렇게 처음에 소개 그 멘트 착장처럼 스트레치하고 이렇게 와이드 팬츠입니다. 와이드 팬츠 아주 렌즈가 긴 길이가 아주 긴 팬츠와 같이 코디해서 조금 이너는 이제 매니쉬하게 이렇게 연출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겉에가 퍼이면서 또 무게감이 있고 약간 여성스러운 디자인이어서 이너를 조금은 더 미니쉬하게 좀 입어서 중성적으로 입어서 사이를 좀 눌러주는 그런 이제 스타일링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귀걸이도 튀지 않게 이렇게 Q형의 귀걸이를 했습니다. 그 액세서리는 아주 작은 스타일을 했고요. 네크의 액세서리도 실버에 이런 액세서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미니시한 룩을 이렇게 리퍼로 연출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스웨터를 한번 더 걸쳐서 덧대진 그 스타일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지금 그레이
그냥 피로버를 입었습니다. 스웨터죠. 기본 스웨터인데요. 왜냐면 이제 아까 그 반팔티 같은 경우는 워낙 무게가 이제 그 소재감이 얇아서 추워 보일 수 있고 아주 추운 날은 사실은 그렇게 입는 건좀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레이 스웨터를 같이 입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화이트 티셔츠가 꼭 보여야 합니다. 네크와 이 민라인에 이렇게 보이면 더 좋겠죠. 지금 사실 저는 이제 스웨터가 좀큰 사이즈라서 약간 이렇게 허리 부분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이 하얀 티셔츠가 보이게끔 이렇게 했거든요. 멀리서 한번 보이시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잉크지만 이렇게 리얼 퍼지만 나이도 들어 보이지 않게 이너를 이렇게 약간은 미니쉬하게 입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티셔츠가 포인트가 되겠죠. 이게 전체적으로 좀 모노톤의 컬러하고 그레이시하고 블랙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화이트가 아주 적은 그 컬러 면적을 통해서 좀확 색감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네크도 될수 있으면 좀 보이게 이렇게 연출을 하면 더 좋고요. 액세서리는 제가 밖으로 내지 않고 그냥 그레이 톤의 그냥 티셔츠만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어울리냐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런 룩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신발 같은 경우는 스니커즈 화이트 스니커즈 신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뭐 로퍼 블랙 로퍼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플랫한 신발을 신으시면 더 예쁘겠죠. 그리고 이제 백 같은 경우는 뭐 클러치를 드셔도 되지만 지금 뭐 지금 호버백이 이렇게 막 트렌드로 떠올리긴 뜨진 않지만 지금 사실은 이제 호버백이 조금 경향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호버백을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매는 연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언밸런스한 호버백 백을 같이 이렇게 매는. 네. 그래서 다른 포인트는 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룩으로 이 착장은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이번 룩은 이제 호피 코트를 입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제가 전에 그 연말 파티 스타일링 보여드렸던 스웨터죠. 지금 저는 이제 여기에 그흰 티셔츠를 받쳐 입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비즈가 있는 화려한 스웨터지만 티셔츠 받쳐 입음으로 해서 조금은 그 아주 여성스러운 느낌은 좀 가라앉힌 셈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새틴 타이 같은 걸 했습니다. 그 과거에 제가 예전에 그 스타일링 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던 아이템인데, 근데 여기저기 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놔뒀거든요. 그래서 그냥 목이 좀 허전하다 그래서 이제 색 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봤고요. 이거는 사실은 굳이 여러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은 약간 짙은, 네, 벨벳 소재고요. 약간 짙은 그 그린색의 스커트를 같이 코디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스커트에 그 스타킹도 제가 이렇게 약간 도톰무늬에 여기에 이제 사실은 그 블랙 스타킹을 신으시면 되게 탁해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그 도트 스타킹으로 해서 약간은 느낌을 좀 밑에 느낌을 좀 가볍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아주 밝은 블루 컬러의 구두를 신으셔도 예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조금 과감한 스타일이고, 뭐 블랙이든, 짙은 브라운이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우터를 제가 입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우터를 그 걸친 모습인데요. 보시면, 아우터가 아주 화려하죠. 근데 이제 비즈까지 화려했었는데 살짝 가려지면서 비즈의 그 언뜻언뜻한 그 그리터링한 느낌이 보여지면서 또 이제 이 타이가 약간은 좀 캐주얼한 느낌을 줘서 아주 그 어덜트한 느낌을 조금 가라앉혀주고요. 또 너무 이제 튀는 느낌이라든지 또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을 조금 이 타이가 이제 낮춰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조금 짙은색의 그린인데요. 조금 더 브라이트한 그린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린 컬러를 워낙 좋아해서요. 이렇게 포인트로 잘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든 어울리는 그레이 스웨터와 또 이제 이렇게 화려한
호피 컬러.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호피 퍼에는 대부분 블랙을 코디해서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아주 무난한 스타일이죠. 근데 약간 조금 또 명절 연휴고 어디 가신다거나 식구들을 만나신다거나 이럴 때 아니면 식구들하고 이제 뭐 명절 다 이렇게 먹고 정리하시면서 뭐 잠깐 나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약간 기분이 이렇게 밝게 내시면서 옷으로 모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귀걸이는 여기서는 화려하지 않게 했고요. 골드 아주 작은 링을 이렇게 딱 붙는 작은 골드링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저는 적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이제 이 타일을 빼셔도 마이크 잡음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타일을 빼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근데 하는 거랑 안 하는 거의 느낌은 상당히 다르죠. 이 타이가 뭐라고 전체적인 스타일을 또 다르게 보이는 예,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피퍼의 착장은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려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퍼의 코디할 이너인데요. 저는 지금 이제 가디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새낀 스팽클이 어깨에 골드핏으로 이렇게 있고요. 약간은 그 앙고라의 느낌이 있는 이것도 좀 구입한 지된 그런 가디건입니다. 이 가디건에 지금 리본 타이에 블랙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리본을 매지 않고 그냥 저는 떨어뜨렸어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성성을 거부하다 보니까 왜냐면 여성스럽게 저는 입으면 너무 여성스러워서 좀 답답해 보일 정도로 제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그 본인의 어떤 그 스타일링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원칙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그 원칙이 좀 저는 이 여성성 있는 스타일보다는 미니시한 스타일이 저한테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다른 분들은 또 그렇게 보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가디건을 이렇게 입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는 조금 화려하게 입었습니다. 위에 이 골드 그 새핀 스팽클과 약간 코디네이션이 될수 있는 호피 스커트를 입었습니다. 뭐 여러분 그 계절에 그 맞게 여러 가지 호피 스커트가 있을 텐데 저는 이게 지금 벨벳 소재고요. 스타킹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여기도 이제 블랙 그냥 매트한 스타킹을 신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춥긴 하지만 이렇게 얇은 그 약간 시스루 스타킹에 이게 온스라고 하나요? 네, 온스가 좀 높은 낮은 제가 그 온스의 어떤 정확한 개념이 조금 낮아가지고 요즘은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트 프린트가 된 이렇게 그 도트 패턴이 있는 네, 그런 스타킹과 함께 호피 스커트 그리고 이제 이런 가디건과 블랙 타이 네, 블라우스를 같이 코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링은 약간은 그런 앤티크한 이어링을 했습니다. 네, 아주 작은 앤티크한 이어링을 했고요. 뭐 여기에 골드링을 하셔도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골드링이 더 조금 더잘 어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네,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우터를 거쳐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음이 신경을 쓰이니까 그걸 많이 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제껴지는 것보단 이렇게 좀 여며지는 게더 이쁠 것 같고요. 자, 이런 예, 루킹입니다. 그래서 페이크 이거는 이제 마지막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핀 페이크 이 퍼는 페이크 퍼인데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좀 구입한 지 한참 됐는데 페이크 퍼가 유행하면서 제가 다시 꺼내 입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다크 브라운이 사실은 블랙보다도 또 이렇게 그레이 톤보다도 나이도 덜 들어 보이고 제일 코디네이션 하기 좋은 컬러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 이렇게 브라운의 약간 탁한 느낌을 호피 칼라의 어떤 스커트가 조금만 더 보완을 시켜주는 네,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잠깐 마이크를 달고 만약에 이 퍼가 여러분 조금은 탁하다,
조금 더 화려하게 연출하고 싶으시다. 네, 그러면 약간의 팁을 제가 드리면, 이런 브로치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브로치를 같이 하셔서, 대충 꽂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브로치를 가까이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하시면 좀 특이하죠? 네. 아주 예쁩니다. 근데 이 브로치는 제가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제가 그 동대문 종합시장 잘 간다고 했었잖아요. 예, 시장 조사도 잘 다니고 동대문 종합시장 위층에 가시면 그런 액세서리 부자재들을 엄청 많이 팝니다. 가보시면 정말 막 요즘은 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너무 예쁜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저기 붙일 수 있는 그 패션 아이템 중에 이런 부자재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글루건으로 브로치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브로치가 됐어요. 이런 게 정말 몇천 원밖에 하지 않아요. 너무 훌륭하죠. 그래서 어떻게 본인이 이제 코디네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아이템들이 아주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펄을 조금은 스페셜하게 조금 다른 느낌을 입고 싶다 이러시면 또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브라운 카멜색의 호버백과 이렇게 매면 괜찮겠죠? 네, 이런 착장입니다. 그래서 자, 요번 주는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스타일이 이 퍼에 대한 아이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여러 퍼가 있으실 텐데요. 뭐 리얼 퍼가 아니어도 좋아요. 페이크 퍼도 좋은데 페이크 퍼를 이제 요즘은 펑키하게 좀 이렇게 막 스타일리시하게 또막 되게 아주 스트릿하게 너무 잘 입으시죠. 젊은 분들 더더군다나. 근데 이제 또 나이가 있는 저처럼 또 나이가 있거나 퍼 하면은 조금은 올드하다 아니면 무겁다 또 어떤 유튜버 분들 그 자료를 보니까 리얼 퍼 같은 경우는 요즘은 추세가 아니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도 비싼 퍼를 옷장에 묵혀둘 순 없잖아요. 저도 사실은 뭐 트렌드 교육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워낙 환경 쪽에 신경을 쓰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있는 아이템을 어떻게 묵혀둘 수는 없어서 좀 오래된 퍼지만 이거를 잘 활용해서 입는 것도 더 사지 않는 것도 환경에 도움을 주는 그런 소비의 어떤 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비의 태도가 버리지 않는 것, 또더 많은 어떤 것을 이제 구비하지 않는 것, 뭐 미니멀 라이프 요즘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것도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환경적인 추세가 또 그렇게 간다고 해서 가지고 계신 리얼 퍼를 입지 않으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으셨을 때 오래된 아이템이니까, 올드한 아이템이니까, 좀 이걸 영하게, 요즘스럽게 어떻게 입을까라는 연구를 여러분이 저랑 함께 하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번 주 주제로 선정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정보였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조금 더더더 재미있는, 제가 또더 고민해서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은 거의 다 지인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 신선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만나 뵙고요. 또 이번 명절, 또 이번 한주 식하게 여러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 주지였습니다.